다음 러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5살 유치원생인 거예요, 지금. 나의 첫 한글 선생님은 레미가 좋다. VS 아니, 나의 첫 한글 선생님은 메이가 좋다. 입니다.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메이 씨와 레미 씨의 성격 같은 부분에서 뭐 고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나랑 성격은 안 맞지만 아, 이 성격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나한테 되게 유익할 수도 있다. 네. 너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한국어 실력 제일 중요한 네. 게. 그러니까 나한테 이것을 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스퍼 기능이 있다. 오. 이런 느낌이겠죠? 레미 씨와 메이 씨가 자기 PR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 다섯 살 유치원생 애기들. 메이 선생님이 착하고 예쁘고. 자, 이제 레미 선생님. 애기들아. 자, 강압적이에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알려줄게 내가 뭐 그러니까 나한테 와 강력했어 카리스마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선생님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네. 여러분의 선택은 뚜둔 빠밤 오딱 걸렸어 그러면 어떤 쌤이 수업을 더 잘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봐야겠죠? 좋아요. 오늘은 레미와 메이의 속담 교실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속담 교실! 랩, 탑, 포, 스탁, 스틱, 패스트, 라라, we don't need a jackpot. 자, 레미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가 3분 안에 맞춰야 돼서 스피드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뭐지? 응? 어렵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땡글뜨기 굴뚝이 나라? 아니 땡글뜨기 연기 나갈까? 나랴? 바퀴벌레? 자 여러분 시간이 가고 있어요. 3분 동안이기 때문에 화났다 패스! 구멍에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이거 이렇게 뭔가 아 도둑질? 바늘꽃으로 소독된다? 정답! 소! 황소! 왜? 왜 그러지? 뭐가? 머리가? 왜 그래? 뭐지? 뭐가 무서워? 나 너무 화났어. 아 이거 소의 고양이 고친다. 정답! 귀걸이. 귀? 귀에 걸어 귀걸이 소의 정답! 귀걸이. 닭. 소가 닭을 낳는다? 소가 닭을 왜 낳아? 낳았는데 진짜? 뭐지? 낳았다? 소가 낳았어? 소가 낳은 아이? 소가 낳은 아이라고? 소가 낳은 아이죠. 별로? 말을 해야 되는데, 소. 애기. 소애기? 소애기가 뭐예요? 송아지. 그래. 송아지. 자, 정확하게. 엄마 손은 떨렸어. 애기 손은. 뭐야, 이게? 뭐지? 송아지가 뜸하게 오른다? 아니, 시간 많아. 종료입니다. 자, 3분 종료. 자, 우리 메이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자, 시작했습니다. 아, 보라한테 물리면 뭐 때문에 죽어요? 도움! 밖에 말고 안에? 도가래든지. 정답. 아침에 낱말은 새가 듣고 다 반말은 쥐가 듣고 정답! 자, 정답! 그건 미키만 할 수 있잖아요. 쥐! 그냥 이제 쥐 할게요. 쥐 밟아! 병아리 소리. 병아리 소리 삐약! 뭐? 쥐 밟고 삐약! 쥐가 삐약 하나요? 쥐 밟고 삐약 한다! 쥐 밟고 병아리 소리 한다! 뭐야? 3 쥐 구멍 1 조금이다! 두 문제 너무 잘해줬지만 우리 레미 팀의 승리로 네. 아, 레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체리블렛은 연기를 하는 멤버가 많아서 이번 질문이 몰입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자, 평생 발연기하는 주연이 될 것이냐 VS 평생 신스틸러 엑스트라가 될 것이냐. 이 엑스트라의 기준은 네. 뭐 예를 들면 행인 오 이름도 아니면 없음. 이름 없음. 네. 신스틸러예요? 한 1초가 나와도 야, 저 사람 누구냐.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뭐 연기가 미쳤다. 근데 주연이지만 너무 발연기라서 주연이 발탁되는 동시에 악플이 막 쏟아져요. 욕 먹고 막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지 않아요. 늘지 않아. 발연기의 주연이에요. 근데 주인공이에요. 계속 캐스팅돼요. 어렵다.
어렵죠? 제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전 그래도 신스틸러가 신스틸러? 네, 잠깐 왜냐면 연기를 잘 못하기도 하고 저는 이왕이면은 맘 편한 게 또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주연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네. 들으니까 더 헷갈려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최훈의 선택은! 자 들었어요. 이번에도 B가 많네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셨던 혜윤 씨. B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완전 공기적이다. 언니 멋있다. 지원이도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아무리 발령기인 주연이라도 그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지했죠. 근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신스틸러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은데 체리블렛 여러분들이 아주 신스틸러가 될 수 있게끔 또 드라마 명장면들을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오빠!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치즈버거! 아빠 할게 치즈버거!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안 들어가 보게? 방해만 되지 뭐. 햇볕 진짜 좋다. 신스틸러죠. 네. 도전할 기회를 좀 마련해 봐야겠죠. 네. 네. 한번 제비를 뽑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신스틸러가 주연을 뽑을까요? 좋아요. 그렇죠. 아, 좋아요. 좋은 생각. 윤시윤 선배님을 메이가 했으면 좋겠고 황다음 선배님을 지원 언니가 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됐죠? 레디 액션! 오빠 나 티드버거 먹고 싶어요. 티드버거 아 빨리 티드버거 기다려라. 나 티드버거 좋아하는 거 알지? 나는 도장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 왜 저래 진짜. 신스틸러가 혜윤 씨잖아요. 네. 주연 배우를 또 정해볼까요? 홍윤아님을 보라 씨가. 보라 씨가. 엄순 그럼 레민 씨. 레민 씨. 아,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작품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주연 배우들 컨디션 괜찮나요? 네. 와, 감정 잡았어. 엑스트라. 자기 몸을 썼는데 이런 태도 너무 좋아요. 레디 액션! 안 들어가 보게? 방해만 되지 뭐. 야, 햇볕 진짜 좋다. 전혀 나무를 자르지 않고 단순복 햇볕은 유독 참 좋아. 네가 참 좋아. 네가 참 좋아. 땅땅땅땅. 자, 오케이! 오케이! 구독 꾹꾹! 좋아요도 꾹꾹!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겠다고! 20, 20 dB 나만 들리게 속삭여줘!